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비행기가 완주 저수지 인근 야산에 추락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이 소식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구조원들이 탑승자들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동상 저수지 부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8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2시간 넘는 수색 끝에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동체를 찾았습니다. 조종사 44살 이모 씨와 동승자 57살 서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아미고라는 2인승 경비행기로 충남 공주에서 이륙해 경남 합천을 거쳐 다시 공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저수지 인근 상공에서 굉음을 내며 몇 바퀴를 회전한 뒤 갑자기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소리는 났었고 윙 그러다가 이제 오 하니까 이제 보였고 저수지로 뭐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잠깐. 또 일부 잔해는 튕겨져 나가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는 직장과 직종을 불문하고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이자 종업원인 대형 유통센터 입점 점주들은 근로시간 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 유통센터에 입점한 잡화점 점주 A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13시간을 가게에서 일합니다. 여건상 1인 근무가 불가피해 맘 편히 밥을 먹거나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명목상 점주지만 유통센터 눈치에 잠시 앉아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어떤 걸레물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맞추죠? 네. 계약업체로부터 매출의 15%가량을 월급으로 받아 사실상 종업원이나 다름없는데 유통센터 내규상 정기 휴무가 없어 주당 근로 시간이 100시간에 가깝습니다. 하루라도 쉬려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지만 높은 인건비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기숙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무한대 밑으로 바닥이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뭐 40만 원대인 분들도 허다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알바를 어떻게 쓰겠어요. 센터 측은 매출이 부진하면 주 한 차례씩 연장 근무까지 요구하는 상황. 정기 휴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휴무는 저희가 뭐 상관할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쉬세요, 쉬지 마세요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른바 종업원 점주들은 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당 100시간의 극한 노동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원 묘지는 미리 성묘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졌고 전통시장에도 오랜만에 인파로 붐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공원 묘지. 드문드문 성묘객들이 눈에 띕니다. 닷새 연휴 기간 여행 등 따로 계획을 잡았거나 혼잡한 귀성길을 피해 미리 산소를 찾은 이들입니다. 잡초를 정성스레 베어내고 공손히 술잔을 기울이며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산소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옛 추억거리로 웃음꽃을 피웁니다. 네, 변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나름의 차근 있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좀 막 따라오다 보니까. 도심에선 한가위 장터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말에 장터는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고향에 내려올 가족, 친지들의 줄 명절 선물을 고르느라 이리저리 꼼꼼히 둘러봅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할머니랑 고모 선물 사러 왔어요. 도내 전통시장들도 휴일을 맞아 제수용품을 미리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로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한가위를 준비하는 시민들은 연휴 휴일보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차량에 몰리는 지역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어 2단계 추석 연휴 기간 교통 상황실을 운영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 귀성 귀경길 차량의 정체 상황과 사고를 모니터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안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군민 1만 8천여 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해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를 부안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군은 새만금 사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두 기관 이전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전 확정된 군산시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임용할 유초등교사를 선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06명,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70명 등 신규교사 17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70여 명 증가했으며 다음 달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과 밭 직불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농업인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신청 농지의 지급 요건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6일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은 만천 농가 1만 8천여 헥타르에 182억 원이며 밭 직불금은 30억 원입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 축구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드론 축구 선수단은 96개 팀이며 유소년 팀도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해 지난해 2월 첫 축구팀을 꾸렸으며 2025년에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다음 달 초 국제대회 참가합니다. 전주 KCC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세리 무티아라컵에 참가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국 NBA팀 등을 상대로 최종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KCC의 올 시즌 홈 개막전은 다음 달 13일 군산에서 열립니다. 가을철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37건의 가을 축제 가운데 관람객 수와 위험물 취급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축제 18건을 분류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과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